백종원 더붐코리아 대표가 처음으로 마칼럼니스트 한교익 씨의 저격성 발언에 입을 열었다. 몇 시간 이후 황 씨는 또 페이스북에 토를 달겠다라며 백 대표의 발언을 반박했다. 이 황 씨는 한교익 TV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백 대표를 슈가보이라고 칭하며 백종원이 TV에서 가르쳐주는 레시피 따라해봤자 그 맛이 나지 않는다. 손이 달라서가 아니라 레시피에 빠진 게 있기 때문이다. 결정적인 건 MSG 차이라고 공개 저격했다. 다음날 황 씨는 페이스북에 나는 백종원 개인에 대한 관심으로 이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. 백종원 현상에 대해 말할 뿐이다. 더 정확히는 백종원 팬덤 현상이라고 말했다. 추후 백종원 팬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분석하겠다는 예고하기도 했다. 그리고 14일 백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황 씨를 언급했다. 그는 황 씨에 대해서는 글로만 안다. 음식과 관련해 좋은 글을 많이 썼던 분이다. 그래서 한 음식 프로그램 프로듀서, PD에게도 내가 좋아하는 분, 존경하는 분이라고도 했다라며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 같다. 좋은 글을 많이 쓰는 음식 평론가인 줄 알았는데 그 팬들 방향이 내게 올 줄을 상상도 못했다라고 말했다. 황 씨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백 대표를 저격하는 것에 대해 황 씨는 요즘 평론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며 왜냐면 처음 설탕과 관련해서 비판했을 때는 국민 건강을 위해 저당식품의 중요성을 알린다는 차원으로 이해했지만 요즘은 자꾸 비판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. 이어 황 평론가는 현재의 백종원은 보지 않고 예전 설탕 과다 사용 이슈를 불러일으킨 한 방송 프로그램의 재방송만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. 황 씨가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막걸리 테스트를 비판한 것에 대해선 막걸리 테스트를 할 때도 황 평론가는 조작이라고 했다.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작 방송이라고 들은 제작진도 자신의 일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정도였다라고 말했다. 황 씨가 백 대표가 설탕을 음식에 많이 넣는다며 비판한 것에 대해선 방송에서 편집이나 그래픽 등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음식에서 설탕은 조심해야 한다며 집밥 백선생에서 된장찌개를 끓일 때 설탕을 넣은 것은 시골집에서 가져온 된장이 텁텁해 설탕을 조금 쓴 것이지 편집이 잘못돼 설탕을 많이 넣은 것으로 나왔다라고 했다.